92페이지 분묘기지권 할 차례죠. 맞아요? 예,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고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만 인정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분묘기지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원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기간이 15년이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신고사항 등 20가지를 내드렸는데 아마 여기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저기 19번에 그냥 9번에 있잖아요. 9번. 9번에 있죠? 오늘 내드린 문제 9번 밑줄 지났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하여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하면 연장해 줘야 됩니다. 15년씩 3회에 한하여. 그러면 45년 처음에 15년 합하면 60년이죠. 최장 최대한 그 오늘 내드린 신고사항 등 20가지 요 중에 내드린 프린트 있는 데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한 개 지문은 그 한 개 지문이 당락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내드린 거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데도 이 자료 만드는 게 시간 더 걸려요. 여러분들 읽어보는 것보다는 저도 여러분들만큼 물론 저는 뭐 이것만 하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은 물론 힘드시겠지만 읽어는 보셔야 된다고요. 자 92페이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다. 자, 그 다음에 발생은 동그라미 2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니은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로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이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종손. 그래서 종손이 재산을 주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손이 시효취득을 하는데 이때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중개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 이장하지 않는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개업공개사는 중개사고입니다. 매도인한테는 이장한다는 특약을 안 했고 매수인은 또 골프장한다고 묘가 골프장한다고 했으면은 묘가 있으면 하기 힘들죠. 그럼 중개사고니까 이 디귿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땅을 팔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3번 범입니다. 분묘 기지의 주위, 기지 주위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고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이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성, 이게 분묘 기지권은 이 분묘 기지라는 것은 봉분의 기저 부분, 여기 이게 분묘 기지인데 이 분묘기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상석이 있고 비석이 있고 이 뒤에 봉분 뒤에 사성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서 불루가게 해놓은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판례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통념상.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30제곱미터에 한정된다. 20제곱미터에 한정된다. 이런 말은 다 X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놓은 이유는 변호사들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소송하라는 이야기예요. 판사가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료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나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상지료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은 아까 말했지만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5년, 15년씩 3번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 6번에 평장,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 암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분묘는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데 평장은 평평하게 묻어놓은 것이고요. 암장은 암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것인데 살인사건 나면 암매장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묘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평장, 저는 평장도 사실 옛날에 본 적은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가 평장이더라고요. 봉하마을 가보니까 똑같이 평평하게 돼 있고 그 위에 그냥 돌만 하나 얹어놨어요. 그 돌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놓은 거죠. 그게 평장인데 평평하게 묻어놓은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를 그래서 평장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냐므로 이장해야 된다. 15년만 지나면 이렇게 보수단체에서 명도소송, 인도소송 그 제거하라고 소송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돼가지고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이런 뭐 유명한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묘는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영원히 존속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그래서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분묘는 가묘, 예장, 시체나 유골이 없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겼으면 뒤에 부인을 쌍분 형태로, 봉분이 두 개가 쌍분이죠.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고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쌍분으로 된 묘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 땅에 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장을 했다면 이 이장되고 이제 공터가 되었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8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 지금 서브노트에는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가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는데 이 1번지 땅을 사가지고 이게 묘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기 땅인 줄 알고 그 정확하게 경계 확인 측량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겠죠. 그 여기다가 이렇게 분묘를 설치했다면 이 땅, 나무 땅인데 이게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즉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 판례는 자주 점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하고 다르죠. 분묘 기지권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상권 유사 물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소유 여사가 추정된다. 이거는 비록 분묘를 설치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땅인 줄 알고 했다면 자주점유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은 우리 중개실무에는 잘 안 나오고 민법에서 반드시 나오죠. 민법에서 지상권에는 약정지상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약정지상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최단기 존속기간이
30년이죠.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 5년입니다. 그래서 30년간 뭐 지상권 설정하자 하면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지상권 같은 거 있으면 지금 지하철 노선도 이런 데 보면 구분 지상권 같은 거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지나가는 거. 영구 무한이 가능하죠? 지상권은 영구 무한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시험에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은 민법 305조 1번에 있는 게, 그 다음에 그 2번에 있는 게 93페이지 2번에 있는 게 민법 366조. 민법 366조가 중요하죠. 민법에서 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번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다음에 5번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법고시 시험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답은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불문법이고 나머지는 성문법입니다. 명문규정이 있는데 관서법은 명문규정이 없는 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민법 366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민법에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이 갑의 토지가 있고 갑의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위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대지에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주택을 신축했다면 그 주택은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최우선 면제 등을 받을 수 있고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출제되긴 했는데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이 경매에서 가장 소송을 많이 붙는 게 유치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유치권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손 보려고 하고 있고요. 법정지상권도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보시고요. 구체적인 거는 법정지상권은, 그 다음에 94페이지 공법상 이용제한 7번 거래 규제인데요. 공법상 이용제한도 이제 공법에 나오기 때문에 공법상 이용제한은 거의 안 나오고요. 거래 규제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거래 규제. 자, 그래서 이용제한은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게 이용제한이라고요.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96페이지 거래 규제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거래 규제가 대표적인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게 거래 규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인제도,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익증명,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됩니다. 전통사찰을 매매하려면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산 매매하려면 시도의사 허가 받아야 되고요. 사립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허가받아야 되고 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마 교육... 에? 물어봤겠어요? 미래창조... 미래창조과학부는 그게 그거하고 교육부는 아마 교육부로 바뀌... 교육부로 바뀌었거나 교육부나 교육부로 바뀌었을 것이고 저기... 과학기술부, 이게 과학이 미래창조 옛날 정보통신부 헷갈려요. 지금 워낙 자주 바뀌어서.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부는 아니고 지금은 아마 교육부 장관일 거예요. 주무부서가 법 이름이. 농림수산식품부도 뭐로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농림, 옛날에 해양수산식품부에서 바뀌었죠. 해양수산부가 따로 또 생겼으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공법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 공법에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문제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또는 지난주에 내드린 또는 및, 지난주에 또는이나 및 내드렸죠? 거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또는 및에 보면은 또는 및에 보면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5년 범위 내에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냥 공법에서 하니까 이 질문에서는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다고요.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도 유상이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도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원래 농지 통작거리 제한이 없는데 허가구역 안에서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되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군 지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대토는 80km고 허가구역 안에서는 30km입니다.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냐면 이행강제금 토지취득가격의 10%를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만약에 뭐 농지 같으면 2년, 잠실재배사 축사 이거는 3년에서 2년으로 아직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 같은데 확정은 아직 안 됐다는 것 같은데요. 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2년으로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9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위의 면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는다 이건 사실 의미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실제로 공고를 합니다. 대부분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자, 허가 위반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위반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97페이지 보겠습니다. 97페이지 맨 위에 그 지금 허가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라고 해놨습니다. 허가 절차 쭉 적어놨는데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국토법에 없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서 찾아보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 민원 처리 기간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금 고시한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지만 국토법에 직접 15일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외국인 토지법에서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죠. 국토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98페이지 98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보면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만 해도 국토법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국토법상 허가받아야 되지만 외국 국가나 국제기구는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만 해도 국토법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98페이지 리얼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밑에 미음에 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6개월 이상 시,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자세하게 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오히려 농지법 양가로 2번 농지법은 잘 안 하더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할 시간이 별로 없죠. 농지법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공법에서. 우리 중개실무에는 이거 반드시 나오진 않아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략적으로만 한다고요.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지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경자유전이 뭐예요? 박갈경자, 박갈자, 놈자자, 유전, 있을유자, 밭전자.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게 농지법의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원칙적으로 사용대차, 임대차, 위탁 경영이 안 되죠. 농사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의무 기간을 1년 줍니다. 1년 안에 처분하라고 적발되면.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을 해도 처분 안 하면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이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0%씩 해마다 한 번씩 팔 때까지 계속 반복 부가징수합니다. 그러면 5년만 지나버리면 농지가격 다 뺏기게 되겠죠. 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농지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은 못하니까 지금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못 팔아먹으면 결국 농약 먹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니까 농사를 안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농사 안 짓려면은 도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주말 체험용농이라든가 이런 거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 또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면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 그 농지법 메뉴에 있는 걸 말했고요. 동그라미 1번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됐다. 통작거리라는 말은 출퇴근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거리를 통작거리라고 하는데 옛날에 20km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30km죠. 예, 그리고 일반 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에 30일 이상 종사하면 위탁 경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입니다. 우리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묵시적갱신, 민법임대차가 다 다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죠. 근데 농지법에서는 3개월입니다. 아마 3개월짜리 여러분들 자료도 내드렸고 서브노트도 있는데 3개월에도 자료 내드렸어요. 농지는 3개월 만료 전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농지는 3개월. 3개월이라는 숫자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신설된 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도 임대차 기간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자, 농지는 묵시적 갱신 3개월이다.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99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판례인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지 법률 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았다고 해서 농지 매매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국토법상 토지 거래 허가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허가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허가 못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요건은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번 그 밑에 농지의 용어정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지목이. 그러나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되면은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실무상 중요한 게 사실상 이게 시골에 있는 집이 초가집 또는 뭐 기와집이 있는데 이 집트가 된데 시골에 이런 거 많더라고요. 집 아무도 안 사는 집이 그러면 아무도 안 살면 이게 금방 무너져버리고 여기다가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어요. 이런 경우에 지목은 비록 대라 하더라도 3년 이상 배추 농사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농지라고요. 이게 문제가 농지면 뭐가 다르냐. 그럼 만약에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 아니 농지를 전용하고 대체 농지 조성비 이런 걸 내야 됩니다. 그게 공시지가 30% 내야 돼요. 농지 전용 부담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빨리 배추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 해야 되겠죠. 근데 시골 사람 또 민원 제기할 수도 있어. 똑똑한 사람이 도시에서 들어왔다고 하면은 무조건 뭐 밥 사라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걸 중개할 때는 그 매매계약서나 또는 확인설명서에 농지의 용어 정의를 적어놔야 되겠죠. 이거는 농지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말로는 빨리 이거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 해야 됩니다. 만약 농사 지었다고 하면은 이게 농지가 되면은 한 30%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공시지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왜 사기치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에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요. 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로 쓰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농지지역자격증명을 안 받아요. 그러면
녹지 지역은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원칙이 받아요, 안 받아요? 원칙. 원칙? 원칙 안 받습니다. 원칙은 안 받습니다. 도시 지역 안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원칙. 그 국토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국토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지역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 도로법 제50조 고속국도법 제8조를 배제한다. 그리고 농지법 제8조를 배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에서만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죠. 원래 접도구역 도로가에 있는 땅이 접도구역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으로 가면 도로가에 있는 땅은 맹지입니다. 맹지. 저 시골로 가다 보면 뭐 이게 가게 같은 거 도로에서 완전 뒤로 후퇴해가지고 지는 거 봤죠? 맹지니까 그건 지을 수 없으니까 도로가에는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도로법 제50조나 고속국도법 제8조에 의하면. 근데 도시지역에서만 이게 바로 도로가에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땅 살 때는 주의해야 돼요. 바로 도로가에 땅만 한 10m만 사버리면 그 아무것도 못하는 맹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D번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 종사자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신규 종사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이 돼야 된다. 온실,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사 등은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약 300평이죠. 그 이유는 1000제곱미터도 안 되는 논을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살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이건 투기 목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 면적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그런데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주말 체험용 농은. 자, 그다음에 매매, 증여, 경매, 공매, 화해 조서도 농지 취득 자익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경매도 농지 취득 자익 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면 농지 취득 자익 증명 안 받아도 되겠죠? 그 밑에 농업인의 용어 정의. 요건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개 실무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1번에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2번에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데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에서 역시 단연성 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옛날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개정됐어요. 이게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농어가주택은 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지을 수가 있죠. 농업진흥구역 안에 옛날 말하면 절대농지 안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다고요. 농업인은. 그래서 도시에서 바로 시골에 가서 논사가지고 논바닥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럼 1년간 최소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그게 주민등록 이전하고 좀 있어야 되겠죠. 지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100페이지에 보면은 농지 취득 자익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 농지 취득. 4번 전용 협의 완료. 전용 협의 완료 밑줄 치시고요.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는 농지 취득 자익 증명 받아야 되죠. 근데 전용 협의는 안 받는다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시효 취득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A 기억에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개발사업지구 내 안의 경우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받아야 된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니언에 보니까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농지 취득자익 증명이 필요 없고요.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해서 작성해서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면 4일 이내 처리해주는데,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말 체험용 농 같은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시구읍면장이고 군수는 제외된다는 것 주의하십시오. 공법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농지관리위원 2명 확인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횡포를 하는 거죠. 그 시골 그 마을에 가서 두 명 동의를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을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마을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의 사람들이 가서 농지 살려고 하면 이거 도장도 안 찍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돈 줘야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삭제됐습니다. 자, 농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7번 방가루 7번에 예, 지능구역 밖에서 5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 지능구역 밖이라고 하면 경지정리가 안 된 논입니다. 경운기도 못 들어간 논이라고요. 그러면은 혼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죠. 농사 못 지는데 가지고 있으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헌법에 위반하면서 지금 농지법이 다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소유상한이 없어졌어요. 물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다면 소유상한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경운기도 못 들어가는 경지정리가 안 된 논에서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요. 그럼 결국 농사 안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자, 다만 아직도 소유상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A번에 보니까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 제곱미터 이내, 주말 체험영농은 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 합계 면적이죠. 부부가 배우자 남편이 500, 부인이 500 같은 세대원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부인은 대전에 살고 있고 남편은 세종시에 가 살고 있으면 따로따로 천제곱미터 미만 할 수 있습니다. 자, 101페이지 경자유전이 배제되는 것. 경자유전이 배제된다는 말은 농사를 안 지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국가지자체입니다. 상속, 그 다음에 학교,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하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런 것은 농사 안제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가 완료된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경우. 국가 지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특례가 다 인정됩니다. 국가 지자체는 투기 세력은 아니라고 본 거죠. 세법에서 국가 지자체는 아예 세금도 안 냅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국가 지자체도 다 세금 내더라고요. 국가는 지자체 지방세면 지자체에다 세금 내는데 우리나라는 세금도 전부 안 내고 모든 특례, 뭐 토지거래 허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계약서 검인 이런 거 전부 다 국가는 예외입니다.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이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바로 103페이지 그 메뉴에 있는 박스 여기서 시험에 출제됩니다. 103페이지. 자,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판례는 처음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하려고 했는데 토지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건물만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판례는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물만 매매할 수는 없고 토지 지분도 당연히 거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법인 단체 이런 경우는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라는 말이 그래서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적용됩니다. 시행령 13조에 보면은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됩니다. 3분의 1, 2분의 1 주의하시라고요. 아까 농지법에 3분의 1이라는 말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동포라는 말은 안 쓰는데 제일동포라는 말은 쓰고 있죠. 그 이유는 제일동포는 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재미동포는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은 전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일본은 귀화하지 않는 한 추성훈이는 일본 사람이죠. 그건 귀화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한
전부 다 일본에서 보면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이라더라고. 거기서도 투표권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인정 못 받고 진짜 완전히 그래요. 일본에서도 좀 힘들고 일본에서도 그 따로 외국인들 들어가는 그 출입국 그 뭐 외국 그 공항 들어갈 때도 다르더라고요. 자기 나라 사람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제일동부 들어가는 칸이 달라요. 자,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인데 메뉴의 박스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청주시 상당구가 있다면 상당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모두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다 해당 관청이 되겠습니다. 공법 같은 데는 아마 자치구만 해당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그 해당 관청이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면 상속은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한 날이 상속 개시일이잖아요. 사망한 날이잖아요. 등기 없어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경매의 경우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 X고요. 만 날로부터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한 날이 소유 돈 대금을 다 낸 날이라고요.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우리 박세리 양 미국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미셸 위 미국 시민권 취득했기 때문에 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시민권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신고를 안 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신고는 사후에 합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까 국토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의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했죠. 자, 근데 허가는 102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 네 군데 암기해야 됩니다. 군문자야 같이 시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같이 군문자야 시작. 허가 받아야 돼. 이거 한 문제 나온다고요. 지금 103페이지 메뉴에 표, 별표 해놓으시고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좀 전에 봤던 102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 별표 두 개 별표 해놓고 요 두 개 박스 암기하시면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외국인 토지법 103페이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양가로 9번에 보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은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세 가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 뭐 인지세 이런 것들은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세 가지를 기재한다고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10번에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의뢰인이 고지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10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매수 임대 의뢰인은 수령 취지로 맨 밑에 그 서명 점 찍고 날인이라고 돼 있죠. 서명 점 찍고 날인을 서명 또는으로 바꿔주세요. 또는이죠. 또는
또른 날인하고 개업공개사와 땅의 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서명 점찍고 날인인데 요 밑, 맨 밑에는 밑 날인으로 바꿔주세요. 밑이고 앞에 서명 점찍고 날인은 또는입니다. 지난주 서명 밑 또는 그 안 해드렸나요? 자료를 다 안 적어가지고 적어줬네. 칠판에 적어줬던 것 같아요. 확인 설명서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개업공개사와 당해물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서명 밑 날인하고 맨 뒤에 필기해놨죠. 지난주에 내드린 예? 새로 또 주셨어요. 저는 인터넷에 올리라고만 새로 추가로 몇 더 했는데 또 보다 보니까 좀 더 있어서 새로 또 언제 오늘 내드렸어요? 주가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뭐 하여튼 저 없는 날 안 주도 되는데 또 주셨네. 고맙게. 이렇게 자료 많이 드리는데 보세요. 주는 만큼 국가와 민족을 해서 안 볼 것 같으면 보기 싫으면 언제든 지체 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끊을게. 안 드릴게요. 낭비니까 종이 자꾸 이거 하는 것도. 그 103페이지 고치시라고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이게 가운데 점이 있으면 판례는 밑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또는으로 고치십시오. 거래 당사자는. 그 다음에 10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서식 중에서 비선호 시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지만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이기는 합니다. 거래 예정 가격은 확인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의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문제 지난주인가 내드린 그런 거 있었죠? 거래 예정 가격은 확인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의 기재도 하는데 실제 거래 금액은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기재도 안 한다 이런 문제 있었죠? 문제가 이달 내드린 거는 오히려 문제풀이 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풀이 책은 저도 원고를 책을 써보면은 갑자기 한 달 만에 다 내라 이런데 그걸 막 몇백 문제 그걸 다 내려고 하면 옛날에 있는 문제에다가 그냥 오탈자만 있는 거 보고 개정된 거 제대로 반영되는 거 있는 거 그거 보기도 급급해. 시간이 없다고요. 그 좋은 문제 만들기 힘들다고 갑자기 책 한 건 다 내라 이러면 그렇지만 일주일에 저는 한 열 몇 문제니까 이거는 정성을 들여서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더 좋아요. 오히려 지금 내드리는 게. 다만 이제 오늘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무 그 교육 둘 다 문제 좋아요.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나오겠죠. 근데 12번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답은 아까 5번이었죠. 5번이 10일 전까지 통지고 작년에는 연수교육이 7일 전까지 통지였잖아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바뀌었고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에 이런 거는 무조건 나와요. 바뀐 거는 시험에. 그 지금 틀리보는 거 좋아요. 자꾸 틀리보고 고통받아보고 그걸 참을 수만 있다면 좋아요. 근데 재수 없다고 포기하고 수업도 안 듣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리고 중개보수 104페이지 중개보수 계산도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보수요율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자 그래서 거래금액 거래예정금액 의뢰금액 요 세 가지를 제가 쉬었다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104페이지 제3장 중개활동부터 하겠습니다.